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작은 하이에나가 백수이왕 사자의 목을?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 사자가 어떻게 작은 하이에나에게 당하는지 함께 보시죠. 사자와 하이에나가 살고 있는 초원에서 이 두 무리가 싸우는 건 매우 흔한 일인데요. 이 두 집단은 모두 무리를 지으며 행동하는 동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이에나가 사자에 비해 한참 작고 힘도 약해서 매번 질 거라고 예상하시는데요. 물론 그 생각은 거의 맞습니다. 하지만 초원에서의 싸움은 개인의 강함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자라도 변수를 대비해 자신의 무리를 지키기 위해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기 하이에나 무리와 사자 무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무리가 점점 모이더니 결국 사자들의 식사를 방해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네요. 한번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는 사자에 대한 무서움이 사라진 것 같네요. 참다 못한 사자가 반격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이에나의 싸움 전략은 한두 번 싸워본 솜씨가 아닌 것 같네요. 하이에나들은 수사자 한 마리가 오는 걸 보고 나서야 포기하고 도망을 칩니다. 암사자 여럿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가 강탈을 시도하려 합니다. 슬금슬금 다가가더니 결국 음식을 차지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집요함에 암사자들은 도망치고 마네요. 무리에서 이탈한 암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 무리에게 쫓기고 있네요. 결국 하이에나들에게 둘려싸여 사냥을 당하기 시작하는데요. 쪽수엔 장사가 없는 걸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사자 친구들이 등장해서 하이에나들로부터 구해줍니다. 이번에도 암사자 한 마리가 하이에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네요. 암사자는 최대한 하이에나들을 떨어뜨리려 애쓰는데요. 그러나 하이에나의 집요함은 세계 최강이죠. 계속 공격을 당하는 암사자. 결국 암사자는 하이에나를 피해 나무로 도망치고 맙니다. 닥쳤던 개처럼 하이에나는 하늘만을 쳐다보고 있네요. 목숨은 건진 암사자지만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졌겠네요. 여기 귀여운 새끼 사자가 있습니다. 새끼 사자는 하이에나들의 아주 맛있는 간식거리일 겁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지키기엔 약하고 무리에서 이탈하기 아주 쉬운 시기이기 때문이죠. 결국 귀여운 새끼 사자는 하이에나의 입에 물려 생을 마감하고 마네요. 너무 사자만 당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나요? 이번엔 사자의 반격입니다. 사자가 오는 줄도 모르고 땅만 보던 하이에나는 불과 몇 초 만에 사자에게 목이 물리고 맙니다. 사자의 표정은 아주 여유로워 보이네요. 1대1의 상황에서 하이에나가 사자를 이기기란 0%인 게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세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하신 동물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